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창구 선임 매니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여전히 야, 멋있습니다. 이창구 선임 매니저님. 언제나 훌륭하죠. 네, 깔끔하십니다, 정말. 네, 외모만 훌륭한 게 아니라 실력도 네. 훌륭하죠. 그러니까요. 아, 제가 알기로는 채파고님도 정말 네. 외모도 훌륭하시지만 실력이. 아, 그만하세요 이제. 네, 그만하고요. 네, 짰던 거 아니고요. 1절만 합시다, 1절만. 네. 아니 제가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크다 보니까 제가 사실 이창구 선생님이 시황불용에 좀 중독되는 그게 되게 듣고 싶더라고요. 네. 그 마침 어제 시장의 변동이 되게 컸던 시기라서 맞아요. 어떻게 보시니 굉장히 저도 의견이 궁금해져서 오늘 경청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물어볼 뭐, 게 많아요 오늘. 네, 글로벌 시장부터 한번 네. 예,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솔직한 의견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시장 먼저 말씀드리면요. 중국 시장 상해 종합이 1.4% 상승, 심천이 2.24% 상승했습니다. 홍콩 역시 7.52% 상승했고요. 미국 시장은 변동성이 상당히 있었지만 다우가 1.55% 상승, S&P 500이 2.24% 상승, 나스닥이 3.77% 상승했습니다. 네. 제가 봤던 오늘의 시장은 네. 분노의 질주. 분노의 질주.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번에는 좀비. 아, 좀비 아니었나? 저번, 맞습니다. 맞죠? 아이언맨. 좀비. 아. 그리고 오늘은 분노의 질주다. 질주입니다. 아, 좋다. 네. 어떻게 왜 분노의 질주였을까요? 네, 분노의 질주 영화를 보시면 네. 멋진 자동차들도 많이 나오지만 네. 그 레이스를 펼치는 모습들, 그 장면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통쾌하고. 예. 짜릿하고 맞습니다. 네, 통쾌하고 있고. 짜릿하지만 네. 그 영화가 현실로 되었을 때는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사실 그런 레이스들의 장면들이 주식시장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영화가 현실로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홍콩 H 지수 이번 주 등락폭을 한번 읊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월요일날 7.15% 하락했고요. 화요일날 6.58% 하락, 그리고 수요일날 12%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7.5% 상승했는데요. 이 정도 변동폭이라고 하면 확률 통계상 2시그마나 3시그마 이상의 확률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확률로 이 지수가 움직이고 있다. 네. 시그마가 뭔가요? 아시겠지만은 네. 그 표준 정규분포 하에서 2시그마라고 하면은 가운데가 95%, 양쪽이 2.5%고요. 3시그마라고 하면 가운데가 99%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일반적인 확률이라고 가리키고요. 양극단을 가리켜서 좀 더 예, 확률 네. 빔도수가 작다. 한마디로는 매우 극단적인 상황이 연출됐다. 우리가 보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 연출됐다 정도. 네.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지금. 네. 매우 극단적이었다. 네, 그것만 네.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네. 설명을 드리면 1%나 5%만 발생할 수 있는 매우 극단적인 확률적 상황이 발생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투자에 있어서 리스크라고 하면 변동성을 리스크라고 하거든요. 근데 하락하는 것만이 저는 리스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은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상당히 진폭이 커졌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최근 근 한 달간 뭐 전쟁도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의 수는 아닙니다만은 변동폭이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걸 매우 많이 느끼고 있고요. 네. 그래서 좀 더 사실 홍콩 증시를 굳이 찝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어제 그리고 오늘 많은 폭의 반등이 있어서 사실 반가워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락하는 와중에 큰 폭의 반등이 있었으니까. 근데 하지만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도 혹시라도 경우의 수 중에 뭐 더블 딥도 한번 고민은 같이 해보셔야 조금 더 균형이 맞지 않을까. 긴장을 포기하기 이르다 정도 의견 주시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네. 아, 지금이 딥이고 한 번 더 딥이 한 번 그렇죠. 더 온다. 긴장을 풀지 말아라. 딥이. 네. 딥이 두 번 온다. 네. 아, 알겠습니다. 네. 확률적인 얘기를 웃으면서 하시네요, 아주. 네, 그래서 일단 사실 시장의 속도가 빨라진 거는 조금 팩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통신도 4G에서 5G 그리고 6G로 넘어가고 그 영상 같은 경우도 이 유튜브도 쇼폼이나 릴스나 틱톡 같은 것들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세상의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듯이 주식시장의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라고 좀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릴스는 그 인스타그램에 거기서 이제 작은 영상 짧게 나온 걸 릴스라고 하죠? 예, 맞습니다. 그럼 이제 메타 플랫폼스도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릴스? 예, 연결돼 있고요. 네. 다들 메타 플랫폼즈도 투자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가 네. 하락폭이 상당히 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저는 좀 경험주의자여가지고 네. 실제 투자를 할 때 해보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릴스를 한번 시작해봤습니다. 아, 릴스를 시작하셨어요? 네. 네. 어떤가요, 릴스? 생각보다 매력적이고요. 그러니까 네. 저는 사실 그 회사에 투자하기 전에 그들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매력적일 때 이거를 이용하는 유저들이나 이제 더 소비자들이 많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네. 이제 실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 네. 그 실적이 또 향후에 기대값이 더 커졌을 때 주가 상승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네. 물론 주가가 제가 혼자
한다고 재밌어서 올라가진 않겠죠.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이 실제 릴스 서비스도 한번 해보시고요. 틱톡이나 유튜브 쇼폼 직접 세 개를 비교해보면서 하시면 네. 이 과연 메타 플랫폼의 비전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좀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한 가지 저는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번에 나와서 제가 90년대 PC, 뭐 이제 2000년대 인터넷, 그다음에 2010년대 스마트폰이 등장을 했는데 2020년대는 사실 슈퍼 앱, 그러니까 스마트폰 위에 올라간 서비스들이 좀 더 중심의 위치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 페이스북은 애플과의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드웨어가 없는 원죄가 있었잖아요. 그로 인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 그거를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오큘러스를 계속해서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저는 이런 릴스 같은 현재 진행 중인 서비스뿐 아니라 그 페이스북 즉 메타 플랫폼즈가 과연 하드웨어에서도 오큘러스를 얼마나 팔 수 있는지를 조금 더 같이 눈여겨보시면 그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주가를 예측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저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 우리가 플랫폼 기업이라고 부르는 기업들이 있지만 거기에서도 애플의 지위는 압도적이거든요. 근데 그 압도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결합되어 있고 양쪽 시장을 다 강자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메타 플랫폼스가 메타 그 VR 기기의 하드웨어 시장인 오큘러스를 지배한다고 하면 그러면 굉장히 또 경쟁이 생길 수는 있겠죠. 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둘 다 가져가게 되는 거니까. 네. 네. 이게 약간 제가 양쪽에서 이제 이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개인 방송이 되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너무 죄송하네요. 네, 빨리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사실 너무 많은데 네. 네. 참 그러네요. 네. 이어가시죠. 알겠습니다. 이제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금리 인상. 네, 일단은 금리 인상 시작이 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0.25% 상승보다 이제 시장에서 주목했던 거는 앞으로 6번 정도 더 올릴 수 있다라는 걸 시사한 점에 더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 기준으로 1월과 3월 그리고 5월, 6월, 7월, 9월, 11월, 12월 이제 회의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회의 때마다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걸 시사한 것 같고요. 네. 시장에선 자연스럽게 금리 인상 수혜주에 대한 포지션을 다시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전에는 올해 중요한 거는 금리 인상 키워드를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중간에 전쟁이 발발하면서 사실 금리 인상 키워드가 쏙 들어갔었죠. 키워드가 어떻게 되나요? 사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네. 제가 그동안 방송에 나올 때마다 YTD 기준으로 즉 정량적인 수치들을 많이 불러드렸었는데요. 네. 오늘은 좀 정성적으로 풀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2022년 지금 3월 중순을 지나고 있는데 시장 변동성 정말 롤러코스터 같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 주린이 분들이나 뭐 투자자 분들이 경험 많은 매니저들 역시도 이런 시장 상당히 피로감을 느끼고 힘든데 저는 올해 시장을 좀 3월 중순까지 정리를 해보면 세 가지 키워드가 보이거든요. 네. 물가 상승, 금리 물가 상승? 인상, 네. 그리고 전쟁이라는 키워드가 네. 우리를 세 달 동안 조금 좀 짓누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 같은 경우는 연초부터 많이 불어 있었던 것 같고요. 그거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키워드를 좀 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초에는 금리 인상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점점 이제 전쟁이 발발을 하면서 이 물가가 유가도 올라가고 농수산물도 올라가면서 더 가파른 속도로 이제 기울기를 더 가파르게 만들었었죠. 그와 동시에 이제 이렇게 전쟁이 나면 금리 인상에 대한 조금 속도가 더뎌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관련주들은 하락을 했고요.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전쟁과 그의 반대 포지션 홀짝 게임인 것 같다. 그러니까 전쟁을 홀이라고 하면 그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좋아지고 반대로 그게 갑작스럽게 진정이 된다라고 하면 짝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전일 금리 인상보다 더 주목했던 키워드들은 다들 보셨을 수도 있지만 우크라이나가 중립국에 대한 조금 언급을 했던 점 그리고 중국의 루허 부총리가 중국 기업들의 미국 상장에 대한 관련 것들을 한번 검토하겠다라는 이제 발언들이었는데 네. 사실 이 두 발언들이 시장에서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 한마디씩 했을 뿐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홀에서 짝으로 자금이 대거 한순간에 몰려갔다. 네. 이렇게 좀 판단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일시적으로 보시나요? 아니면은 추세가 정말 전환됐다고 보시나요, 혹시? 사실 제일 중요한 올해 1년 혹은 뭐 앞으로 몇 년 동안 우리는 이 키워드에 대해서 되게 주목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시적일까요? 전세. 네. 역습. 역습. 네. 저는
일시적이지 않을까라는 조금 생각, 그러니까 좀 조심은 해야 되지 않을까 아직은.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요, 사실 네. 이런 발언들이 나오기 전에 유가에 먼저 스크래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120불까지 갔던 유가가 현재 100불 아래까지 떨어져 있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인 이슈들이 어디로 튈지 예상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요. 저는 어느 정도 그 숫자로 표현될 수 있는 정량적인 수치를 갖고 좀 유비추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홀이라는 전쟁 키워드 관련주들이 올라가려면 기본적으로 유가 상승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유가를 조금 보면서 이게 홀이나 짝이냐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다음 박자로 서서히 넘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중국과 대만을 좀 더 집중해서 봐야만 이 이슈에 대한 좀 방향을 좀 더 근거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대만까지. 근데 뭐 대만 어떻게 보시나요? 대만하고 중국하고. 사실 나 오늘 이 뉴스가 났어요. 중국이 사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대만을 무력으로 장악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다. 예,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문에 이제 그게 좀 묻힌 예, 그런 뉴스를 제가 봤거든요. 앞으로 뭐 대만하고 중국 관계는 뭐 물론 뭐 예측하기 힘들겠지만 예,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사실 중국의 그런 전투기가 대만 그 하늘을 침공하는 횟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우려를 좀 키우는 현상인 것 같고요. 네. 또 혹자들은 그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 안 했으면 중국이 대만을 먼저 조금 점령하려고 시도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일로 인해서 본인들의 그러한 좀 시나리오들이 좀 더 딜레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결론은 신냉전에 가까운 좀 긴장감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좀 방금 앞 시간에서도 많이 말씀을 주셨지만 네. 기존 질서에 계속 있을 것이냐, 그 기존 질서를 한번 도전할 것이냐인데 기존의 패권이 바뀌려면 과거 역사적으로도 사실 전쟁이 일어나야만 바뀌던가 아니면은 계속해서 짓눌리던가인데 요거를 조금 더 풀어서 생각을 해보면 네. 우리는 몇 년 전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을 계속 목도했잖아요. 트럼프 정권 하에서 관세를 서로 올리면서 상당히 긴장감을 키웠는데, 저는 이제 전일 있었던 그 미국의 금리 인상이 금융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 것 같고요. 혹은 뭐 이미 시작된 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제가 무역 전쟁이 처음 시작됐을 때 봤던 이제 인상 깊었던 글 중에 하나는 무역 전쟁, 그 다음은 금융 전쟁, 그 다음이 물리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 금융 전쟁에서 결판이 나지 않으면 상당히 더 위험한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시나리오도 조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그 박사님이 던져준 질문이 아마 글로벌 시장을 넓게 보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서 사람들은 중국과 대만의 갈등을 보면서 일종의 대리전, 어떤 형태로 가는지를 지켜보고 있다 표현을 쓰는데, 그게 아마도 중국의 결론임이 대만을 침공적으로 결론이 났다고 보는 분도 있고, 또 반대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겪는 수모나 위기를 보면서 그걸 딜레이했다는 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긴 한데, 제가 바라본 포인트에서는 중요하게 하나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아마도 러시아를 가장 많이 힘들게 한 게 루브라 가치의 방어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통화의 지위가 격화되어 버렸거든요. 그게 아마도 러시아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부분일 거고 네. 중국의 위안화가 만약에 이러한 이런 국제전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위안화가 달러 대비 가치 보존이 가능할까라고 했어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도 중국의 대만 침공 이전에 필요한 것들은 위안화 지위의 격상이나 뭔가 안전판이 필요할 건데 그게 오늘 중요한 뉴스가 하나 나왔던 게 러시아와 중국이 통화를 묶고 싶다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유라시아 통화 결합, 뭐 일종의 유로화처럼 네. 단위화폐가 되는 형태로 네. 아마 그러한 것들이 통화의 가치에 대한 방어책을 만드는 걸 건데, 전 사실 아까 전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그 금융전쟁의 영향력이 그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마 액션을 취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뷰입니다. 정답은 없지만. 네. 네, 지금 상당히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좀만 지금 소름이 돋았습니다. 예, 진짜. 첨언을 드리면 사실 지금 이제 뉴스 플로우 중에 되게 중요한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네. 그 사우디가 위안화로 석유를 결제할 수도 있고 그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달러 패권이 형성하는 데 있어서 사우디와 미국의 밀월 관계가 상당한 역할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조금의 뭐 균열이 생길 수도 있는가? 뭐 이런 생각도 조금 해봤던 것 같고요. 실제로 뭐 이란은 미국과 사이가 안 좋아졌을 때 위안화로 석유 결제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금융 전쟁, 금융 패권 전쟁의 핵심은 사실 달러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달러 가치와 위안화 가치도 보셔야 되겠지만 네. 최근 우리는 몇 년 동안 위안화 말고도 달러 가치를 위협했던 자산을 하나 계속해서 목도했었잖아요. 뭐였죠? 네,
비트코인. 비트코인. 네. 네, 비트코인을 봤는데 그 제가 최근에 들었던 좀 재밌었던 시장 의견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미국이 비트코인 뭐 달러 패권을 본인들이 이미 갖고 있는데 비트코인에 대해서 조금 우호적이지 않은 발언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판단했을 때 비트코인 영역에서는 본인들이 1등이 아닌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에 반면에 NFT 관련해서는 옹호적인 발언들을 많이 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예전부터 콘텐츠나 그런 뭐랄까요 좀 많은 이제 NFT로 바꿀 수 있는 리소스들을 많이 갖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는 있는데 NFT라는 영역에서는 본인들이 1등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다라고 이 관련된 이제 업무를 하시는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비트코인과 NFT는 뭐 많이 틀린가요, 근데? 사실 저희도 좀 더 많이 공부를 해봐야겠지만 네.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저희가 이제 금의 디지털 뭐 금이다 뭐 디지털 자산이다 그러니까 전체 블록체인을 통칭해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자산인 것 같고요. 네네. 이제 NFT는 지금 막 이제 신생에서 올라오는 자산들이 좀 많이 이제 탄생하고 있는 상황들이라서 네. 그 산업의 사이즈는 커가는 건 맞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 같이 공부하면서 말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NFT 릴스에서 NFT를 또 한다고? 아, 그 연결고리 되게 네. 지금 좋으신 네. 것 같은데요. 약간 사실 죄송합니다. 네. 네. 정리를 좀 해보면 이게 네. 소셜 미디어라는 페이스북은 조금 올드 패션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를 네. 이제 인스타그램을 인수하면서 페이스북이 한 번 더 브릿지를 놨었는데요. 네. 그런 인스타그램에서 틱톡이라는 경쟁자가 갑자기 탄생을 하면서 릴스로 좀 맞대응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거기서 오큘러스라는 기기를 이제 애플이 자꾸 괴롭히는 거를 이제 대항해서 나왔던 것 같은데 그 다음 박자로 지금 말씀하셨던 NFT까지 좀 이제 메타 플랫폼 역시도 참전을 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역시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산 것 같기도 하고 얘기 들어보니까요. 네. 아, 박 선생님 네. 사셨나요? 네, 한 샀습니다. 조금 샀습니다, 근데 아, 네. 볼 빵 못하겠고. 네. 알겠습니다. 저 오늘 전반적인 네. 오늘 저 시황에 대한 어떤 정리 한번. 네, 오늘 이제 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일단 먼저 이제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좀 시선을 옮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우크라이나에서 좀 대만 쪽 이슈가 어떻게 나오는지 뉴스 플로우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블록체인 쪽에서는 비트코인 흐름이 제일 중요하나 NFT 쪽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좀 살펴보시고 네. 성장주와 블록체인은 금리 인상과 달러 힘겨루기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금리 인상과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식시장 변동성이 크지만 국제 정세도 만만치 않게 빠르게 변하는 그렇군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살펴보시고 사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네. 90년대 일본과 멀어지고 중국을 키웠던 유대자금 그리고 미국계 자본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을 빠져나와서 좀 동남아로 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네. 아 물론 네. 이거는 확률적인 얘기고 그냥 의견이다 보니까 그냥 이런 의견도 있다라고 참고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중국 포지션보다는 동남아 포지션을 좀 늘리려고 노력 중입니다. 아 네. 중국이 그러면 앞으로 위험해질 수 있다? 뭐 위험해진다라기보다도 네. 그 조금 자본적으로 글로벌 자금의 흐름이 네네. 저는 중국보다는 동남아를 키우는 쪽으로 향하지 않을까 네, 그런 쪽에 좀 베팅을 하는 네. 네. 알겠습니다. 의견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달러 패권에 대한 그거와 이제 반작용을 좀 고민을 해보시면 네,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이제 아까 뭐 위안화에 대한 어떤 방어 또 세파고님이 말씀해주신 뭐 그런 부분을 보면서 진짜 좀 깜짝 놀랐는데 제가 앞으로 진짜 좀 궁금하긴 하네요. 진짜 중국이 만약에 그 방어가 되면 정말 대만을 하는 순간에 전 세계가 또 엄청난 혼란에 빠질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재까지는 어쨌든 달러가 주는 기축 통화로서의 지위 자체가 워낙 견고하기 때문에 그 상대 통화로서 사실 위안화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죠. 전혀 준비되어 알겠습니다. 있지 않죠. 네. 좀 쉽지 않다. 쉽지 않다. 네, 쉽지 알겠습니다. 않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또 좋은 말씀 해 주시고 그래도 머리가 조금 자라셨습니다, 이제. 네, 옆에. 저번에는 하얘는데 네. 네, 오늘은 조금 까만색이 보이네요. 근데 좀 적응되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내일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뵙겠습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시장 이벤트가 여전히 많이 있어서 오늘 내용 정리해준 내용 중에도 중요한 내용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뭐 중국 이슈 역시도 우리의 머리를 조금 복잡하게 하고 개인적으로 조금 주목했던 건 어제 이제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의 그
발표 이후에 시장이 급반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어제 시장이 이제 시장을 우려나 이런 생각을 잘 전달해 준 것 같아요. 일단 금리 인상이라는 이벤트 자체가 발표됐을 때는 사실 어제 그 나스닥 시장이 상승폭 2%를 다 반납해서 거의 음전환했다가 다시 3% 올라갔던 배경에는 그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미국 경기는 견고하다, 굉장히 양호하다는 그게 시장이 희망을 줬거든요. 그래서 연준의 뷰가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일단 연준이 바라본 정책의 방향성은 미국 경기는 건강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아마 시장에서 우려했던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나 경기가 나쁘다는 의견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만으로 봤을 땐 올해 시장 저는 나쁘지 않게 보이는 것 같아서 어제 연준의 그 내용은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흡족했다, 좋았다. 네, 그 정도 의견 더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빠르게 광고 보고 와서 2부 아마 중국 시장 관련해서 최근 노이즈도 많고 변동성이 크다 보면 궁금한 점 많으실 것 같고요. 2부 중국 시장 뭐 최고의 전문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네. 2부 바로 광고 보고 와서 이어가겠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